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불신자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 믿는 자는 더더욱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어떤 것인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룩함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저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냐 오냐 그냥 막 덮어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해서 그 사랑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인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떤 것입니까? 절대로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심지어 뭐 남들이 말하기를 너는 법이 없어도 살만하겠다 그런 칭찬을 들을지라도 우리가 살다가 죽어서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넉놓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태어나는 이상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상 지옥이 있는 걸 뻔히 아는데 그냥 지옥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 가야죠. 자, 그러려면은 뭘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죠. 화평을 이루어야 오늘 내가 죽더라도 언제 주님이 내 영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관계로 살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근데 절망스러운 것은 우리 편에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 편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선하게 살고 종교적 열심으로 누구보다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평생을 교회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성경은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둬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안하고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래 나 이제 화내지 않을게, 그래 죄인이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진노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를 거두시는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쏟아 부으시려고 작정하셨던 진노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보혈의 공로, 그 힘과 능력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사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인 에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서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작정을 했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 에서더가 아무리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왕비였을지라도 왕이 먼저 나 앞에 나오거라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자기가 먼저 알아갖고 왕 앞에 나오다가는 왕을 지키고 있는 군사로부터 칼베임을 당합니다. 그건 당연한 그날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오라고 요청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이상 천하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진해가지고 스스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요청하고 자기는 생명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자 한 사람의 인간의 왕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높으신 왕 중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 예를 들면 성막에서 열심히 봉사일을 하고 제사일을 관여하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인간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 대제사장일지라도 자 백성들 앞에서 성막 안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여러 가지 절차를 따라 드리다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에서 어긋난 그러한 행위를 해버리게 되면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성막 안에서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그 누구도 불같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가는 다 타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죠? 가능해졌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사라지게 되었고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존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갖추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께 죽을까 봐 벌벌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죽을 육신의 몸이 낫는 거 하고 없던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복으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살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 때때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조금 소원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우리와 맺은 화평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는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어떤 업적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담대하게 아침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 앞에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라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이거 주십시오라고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러분 잠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시고 일터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하루도 능력 충만한 신앙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충만하여 살다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여 우리가 믿음이 조금 흔들릴 때라도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다시 또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포기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빼앗기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이 관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자의 삶을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확인합시다.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기쁘더라고 우리는 고맙다라고 나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간에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구나. 예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예 주님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지라도 나는 마라나타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고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믿음의 그 길을 따라서 이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이 새벽부터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이 하루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